gesture입니다. 오늘은요, 오늘은 이제 상태 동사입니다. 그 상태 동사 중에서 상태 동사 중에서 이 ing가 동작으로 쓰이는 경우가 실제로 어떤 경우인가 좀 예문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 동사에 가시면요, 여러분들 보세요. The chef is tasting the soup. 어라, 우리가 배우기에는 원래 이렇게 taste 같은 애들은 ing 형태가 안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ing 형태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쓰이긴 쓰이는 겁니다. 하지만 어때요? 동작의 의미가 되는 거지 원래 그 상태 동사 자체의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이거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The chef, 그죠? The chef, 좋아요. 그 요리사는 is tasting 뭐뭐 하고 있는 중, 뭐 하고 있는 거야? 맛보고 있는 중이다. 뭐요? The soup, 그 수프를 맛보고 있는 중이다. 뭡니까? 정확히 지금 뭐 주방에서 뭐 새벽 뭐 저녁 8시 33분에 그 셰프가 어떤 수프를 맛보고 있다라는 액션, 그쵸? 그 행동을 말하고 있죠? 그쵸? 이해되십니까? 일반적으로, 이 오른쪽 가세요. 일반적으로 the soup tastes very good. 그럼 뭐예요? 그 수프는 tastes very good. 그 수프는 맛이 난다. 어떻게 해요? 굉장히 좋은 맛이 난다. 그쵸? 얘는 어떻습니까? 상태를 알려주는 단어인데 이렇게 상태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 왼쪽처럼 어떻습니까? 아주 구체적인 동작을 표현하고 있죠. 그죠? 이렇게 구체적인 동작을 표현할 때는 이 상태 동사도 ing 즉 그 진행형 형태로 되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밑에 거 더 가볼게요. He's feeling the bump on his head. 그죠? 한번 보십시다. 그는 느끼고 있는 중이에요. 뭘 느끼고 있는 중이에요? Feeling the bump on his head. Bump 그럼 뭐야? 뭐 이렇게 멍나고 쾅 부딪히고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머리에 bump를 느끼고 있는 중이다. 정말 어때요? 그 머리에 bump를 지금 이 현재 이 순간, 그죠? 지금 현재 이 순간 그 bump를 쾅쾅쾅쾅 하고서 그의 머리에 느끼고 있는 거죠. 즉 뭡니까? 이 feeling이 동작인 거죠. 실제 일어나는 건 동작인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이거 하고 오른쪽 문제 갑니다. I felt tired. 그쵸? I felt tired 하면 주어, 그쵸? 동사 보어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나는 피곤함을 느낀다. 그쵸? 느낀다. 나의 상태죠? 그쵸? 나의 상태. 나는 피곤함을 느낀다. 이거 의미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얘도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구체적인 상황의 스페시픽한 구체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동작으로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다음 겁니다. She's having dinner. 그녀는 저녁을 먹는다가 아니라 보세요. 그대로 직독직해하셔야죠. 먹고 있는 중이다. 진행형이니까요. 즉 내가 봤더니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녀를 봤더니 그녀가 진짜 밥을 먹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밥을 먹고 있는 중이라는 동작의 포커스를 맞춰놓은 문장인 거죠. 됐어요? 하지만 오른쪽 가면 Susan has two cars. 수잔은 차 두 대를 가진다. 차 두 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때요? 이거는 수잔의 상태죠. 지금 수잔은 동작이 아닌 거잖아요. 이해되셨어요? 다음 갑니다. 마지막 거. He weighing the box. 그는 뭐뭐 하고 있는 중에 He is weighing the box. 그는 그 박스의 무게를 재고 있는 중인 거예요. 지금. 그죠? 그는 박스의 무게를 재고 있는 중이다. 몇 킬로나 나가나? 2킬로나 나가나? 3킬로나 나가나? 재고 있는 중이다. 어떻습니까? 동작. 액션이죠. 여기도 똑같이 여기도 액션입니다. 오른쪽 가볼까요? Kevin weighs 70. 그죠? 여기서 무게가 나간답니다. 무게가 나간다는 의미로 동사로. 그럼 뭐 케빈은 무게가 나간다. 몇 킬로? 70킬로 무게가 나간다. 그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동사가 되고 있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초중급 학생들한테는 또 약간 또 많이 이해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이 부분 개념 파악만 되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제 강의 밑에 리플을 달아주시면 제가 또 추가 강의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도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